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겨울철 환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겨울에 특히나 이제 저희 이제 주변에 어머님들 저희가 많이 방문을 해보고 있는데 환기를 안 하세요. 추우니까 환기를 안 하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환기를 안 하게 되면 이게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기를 안 했을 때 각종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증상 그다음에 예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보세요. 네. 일단은 환기 안 했을 때 그런 예방법이나 뭐 주요 증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런 게 되게 심해요. 공기청정기와 환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 집에 공기청정기 돌린다고 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공기청정기는 안에 있는 미세먼지 이런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안에 있는 유해가스, 곰팡이,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걸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공기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산화탄소는 쌓여요. 근데 우리가 계속 숨을 쉬는데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는데 거기서 계속 숨을 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침묵해줘. 그건 거의 진공 상태고요. 그 정도면 목을 졸라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집에 오래 계실 때 집에 있으니까 자꾸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시죠. 졸리고. 이게 이산화탄소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거 다 집에 환기가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공기청정기만 더 세게 트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하기 전에 절대로 이 공기청정기는 가스나 이런 것들을 포르말데히드나 이런 걸 걸러주지 못한다는 거꼭 아신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먼저 언급을 한 겁니다. 아셨죠?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레르기 비염의 유발 원인이 됩니다. 환기를 안 하면. 요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한 15%에서 20% 정도가 실제로 겪는다고 하는데 환기를 안 했을 때왜 알레르기 비염이 많이 생기냐면 밖에 겨울에 추울 때는 어때요?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죠. 근데 실내는 어때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많이 번식을 하게 돼요. 상대적으로. 습도도 높은데 따뜻해요. 겨울철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곰팡이들이 안쪽으로 다 와갖고 이쪽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채기, 콧물, 가려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심해져. 이런 게 증상이 막 나타나는데도 환기를 계속 안 해. 그럼 어떻게 나중에는 눈에 자결감도 발생이 되거나 심하면 수면장애까지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환기 한번안 했을 뿐인데. 이런 거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겨울에 아, 난 겨울만 되면 유독 가려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건조해서 그러지 그래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환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가려운 게 이런 보습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세균, 알레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게 건조해서 알레르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로 부분 곰팡이 번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곰팡이는 알레르기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곰팡이들이 어디서 양생이 되느냐? 이렇게 창가나 이런 데 결로가 잘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물기가 생기는데 이 물기에 곰팡이가 생기게 하는 원인조차가 환기예요. 왜냐면 곰팡이 입자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환기를 시켜서 온도도 약간 낮춰주기도 하지만 습도를 낮춰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번식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문꼭 걸어 잠그고 따뜻하니까 사람이 김을 계속 내뱉고 안에서 물 쓰고 하니까 습도가 높아지니까 얘네들이 너무너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주요 원인인 거예요. 여기서 곰팡이도 날아다니고 알레르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고 뭐한테 가고 또 번식하고 이게 계속 파생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가스 같은 것들도 쌓이면서 이제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생기고 잠도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뭐 10년 이상 오래된 주택들은 그냥 환기만 조금씩 이렇게 관리를 해도 요 정도 원인이 생기지만 더큰 문제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집 지은 지 얼마 안된 집. 우리 집 같은 집들. 그래서 우리 집이 한집 지은 지한 5년 정도 미만이다.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 방송을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새로 지은 집은 더욱더 철저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왜냐? 새로 지은 집은 각종 접착제, 마감재, 쇼파, 커튼, 시멘트 등 이런 데서 포르말데히드, 벤젠, 톨루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유독 갔어. 그렇죠. 발암물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봤죠. 포르말데히드. 네. 뭐 스틸렌, 케톤, 각종 가스, 먼지, 분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집 지은 초창기에. 그래서 막집 같은 거문다 닫아놓고 막 보일러 돌려서 막 가스 같은 거 내보내고 막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조금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 가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니까 한 5년치 정도까지 피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환기를 굉장히 자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춥다고 환기를 안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눈, 코, 내 점막 자극을 일으키거나 피부질환, 구토, 비염, 정서불안, 기억력 저하, 피로감, 두통, 구토, 현기증, 뭐 폐질환, 폐렴, 알레르기 이런 심각한 문제로도 이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그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환기 그런 것들은 뭐야 이제 막 피로감이나 두통, 졸음 막 이런 폐렴 이런 거에 안 좋지만 조금 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철저하게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이거 요건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 요런 것들 뭐 욕조 방향제, 가구 쇼파 애완동물, 카펫 커튼, 페인트, 벽지, 샤워 커튼, 단열재, 합판 마루 벽, 부엌, 가스레인지 이런 데서 각종 가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목조는 뭐 친환경이고 뭐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주택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마감재 이 밖에서 피부에 닿는 데 사용하는 건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어떤 골조든지. 여러분들 인테리어 하면 똑같잖아요. 집에 소파 안 쓰시는 분, 식탁 안 쓰시는 분, 싱크대 찬장 없으신 분. 그죠? 문 없으신 분. 맞잖아요. 욕조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제품에서 나온 거니까 뭐 우리 집은 목조라 괜찮아, 뭐라 괜찮아. 이 틀렸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정말 정말 중요하게 하셔야 된다. 특히나 여름에 나가서 문 잘 열어요. 왜? 더우니까. 근데 겨울철에 꼭 환기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자 환기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겨울에 추운데. 그치. 추워 뒤지겠는데. 문 계속 열어놔? 그래서 얼마나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요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 권장하는 게 환기란 아침 저녁으로 환기 필수. 가급적 대기 이동이 활발한 시간. 9시에서 오후 6시 요 사이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도 그렇고 너무 늦게도 안 좋은 거예요. 왜? 너무 일찍이나 늦게는 대기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놔봐야 어차피 환기가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해가 떴을 때, 겨울에도 해가 떴을 때 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신축은 조금 더 시간을 늘려주시고 구축들은 30분씩만 이렇게 하루 3차례 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단 환기를 해도 마주보고 있는 양쪽 창문을 열면 바람길이 만들어져 환기가 더욱 잘 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실 창을 열고 주방에 있는 요 환기창 쪽창 있죠? 요걸 열어서 바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통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환기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디 한 군데만 문 열어놓으면 환기 시간을 훨씬 더 길게 하셔야 돼요. 왜? 바람이 이렇게 한번 싹 안에 있는 이런 안 좋은 걸 싹 쓸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빠져나가는 정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마주보고 있는 창길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창길. 우리는 주방 쪽에 창이 없어. 그러면 화장실 쪽하고 안방 쪽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주볼 수 있는 그런 통할 수 있는 쪽으로 마주보게 열어서 환기의 길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환기를 하셔야지만 환기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는 열회수 환기장치, 그러니까 열기환기를 달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건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이 열회수 환기장치를 하세요. 천장용으로 해서. 저희 할 때만 해도 비쌌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1년 한 6개월 지났잖아요. 요새 가격이 엄청 싸졌어요. 그 경동에서 나오고 하치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제품들, 독일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특히 하츠씨. 저희가 알아볼 때 엄청 비쌌는데 요새 좀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하면 좋은데 아, 난 부담돼 솔직히. 그리고 부모님들 방에만 조금 조그맣게 해줄 건데 이거 하려면 몇 백만 원씩인데 좀 부담돼 하시는 분들은 다행히 이런 제품들이 나옵니다. 요새 이게 벽부형이라는 거예요. 벽부형.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 공간.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보통 방에 많이 계시잖아요. 추우니까 일부만 난방하시다 보니까 뭐 안방이든 어디 작은 방이든 특정 공간에만 오래 계세요. 그러면 그 공간 한 군데에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여기가 어머님 방. 그러면 요 벽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벽에다가. 요걸 벽을 뚫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 벽 뚫는 거 있죠. 에어컨 뚫는 거나 이런 설치하시는 분들 불러서 설치하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근데 가급적이면 설치기사 불러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요게 한 개는 제품이 제가 알기로 1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설치 비용까지 하면 요 공간 하나 정도는 좀 저렴하게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요런 걸 설치하려면 뭐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드니까 요 어머님 방에만. 아니면 우리 애들 방에만, 아니면 우리 부부 방에만, 거실까지는 우리 못한다. 거실은 그냥 환기할래. 하면 이렇게 설치, 벽부형으로 가볍게 설치하시면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서 너무 춥게 환기하는 걸 막으면서도 여러분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모르셨죠? 네. 이런 것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겨울에 너무 춥다고 문 꽁꽁 싸매놓고 있으면 건강을 잃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꿀팁이나 이런 걸 많이 전해드릴 때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건강한테는 타협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돈을 아끼고 뭐 연료비도 아끼고 다 좋아요. 하지만 이게 내 건강으로 바꿔가면서 하는 건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건강하자고 아끼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아끼는 것도. 근데 내가 이런 걸 아끼는데 내 건강상, 일신상에 문제가 된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더 크게 잃어요. 그렇죠?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투자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은 환기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하라고 해도 안 하시고 몸이 불편하니까 안 움직이세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뭐 겨울 때 많이 요번 명절 때 뭐 이상한 거 자꾸 뭐 용돈 드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집에 한번 어머니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보시고 창문 같은 거 너무 샤시 같은 거 얇잖아요.
그런 것 좀 먼저 바꿔드리고, 이런 것도 좀 설치해드리고, 이런 게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이런 것도 꼭 먼저 좀 바꿔드리세요. 아셨죠? 그렇게 좀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맞이하시고 올 설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